지금까지 시작할게요. 각 부분의 모션이 이어질 때 연계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라 피드백을 받으려는 거죠. 나쁘진 않은데. 근데 왜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느냐 하면은 너무 일정하게 움직이지. 여기서부터 점프 뛰고서 알짝 멈췄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멈췄다가 빠르게 움직이고 멈췄다가 그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리듬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 물론 난 솔직히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리듬을 깨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팔 같은 경우 이렇게 휘두를 준비하고 다리는 따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느리게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이렇게 같은 화면 안에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뭔가 슬로우 머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스파 안에서의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준비 동작 해줘야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상체랑 하체를 살짝 분리를 시켜주는 거지. 팔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거의 주질 않고서 이렇게 힘을 모으듯이 슬로우를 걸어주고 그에 반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팔보다는 좀 더 크게 크게 움직여주는. 이제 또 반대로 휘둘러 줄 거잖아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반대로 휘두를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연계를 이어 나가는 거지. 뭐 재생을 했을 때는 나도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적당히 잘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약간 하늘을 달리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더 좋을까. 이러니까 아까처럼 파닥파닥 거리는 느낌보다는 살짝 여유가 생겼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프레임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속도 조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프레임 많이 쓰고 또 자기가 표현해야 될 부분의 속도를 잘 구분해가지고 잘하는 수밖에 없어. 이것만 봐도 딱 느껴지죠. 이 칼이랑 팔의 움직임은 여기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 지금 다리는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고 있죠. 이것만 봐도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연계가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생기기보다는.